안녕하세요. 프로 방탄러 승윤킴입니다. 보통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식이 조절이랑 운동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. 하지만 지속 가능한, 보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그거보다 더 신경 써야 될게 많죠. 방탄 커피의 창시자 데이브 아스프리에게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거는 바로 몸의 염증을 조절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. 이게 단순히 뭐 다이어트 측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해요. 가장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거는 이 붓기입니다. 그 얼굴이나 몸잘 붓는 분들 많으시잖아요. 특히 자고 일어나면. 남자도 붓기가 심하면은 뭐 얼굴은 물론이고 배, 뭐 옆구리 이런 데가 더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가장 많이 두드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가슴도 많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. 잘 붓거나 이러는 사람들 중에 보면 본의 아니게 글래머가 된 남성들이 불행이 많이 있죠. 그 우리가 살이 쪘다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예, 사실은 붓기가 심해서 만성적으로 부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꽤 됩니다. 가끔 몸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이 붓기가 빠져가지고 뭐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사람들이 뭐 다이어트 했냐 뭐 물어보는 경우들 있잖아요. 살을 빼기 위해 뭐 먹는 거 조절하고 운동하고 그런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또 그거 못지않게 몸의 염증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이제 염증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? 뭐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어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손쉽게 할수 있는 법 중에 하나인 이 보충제를 사용을 해서 그 글루타시온을 섭취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 TV에서나 뭐 이런 데그 영양제 뭐 보충제 이런 광고에서 보면은 항산화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이 항산화제는 몸이 염증을 억제하는 걸 도와주는 성분입니다. 여러 종류의 항산화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오늘 소개하는 그 글루타시온이에요. 왜냐면은 글루타시온은 이몸 안에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비타민 C나 E 같은 다른 항산화제의 작용이나 그리고 또 사용한 다음에 이걸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쓸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도 합니다. 그래서 글루타시온을 뭐 항산화제의 왕, 뭐 보통 뭐 마스터 앤티옥시던트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. 글루타시온은 모든 세포가 다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그 글루타시온은 정말 효능이 무궁무진하게 다양합니다. 제가 한국 웹에서 이렇게 글루타시온이 어떻게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가 좀 찾아보니까 오히려 한국 웹에서는 그 피부 미백, 미용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사실은 뭐 제가 생각할 땐 그건 되게 부차적인 거긴 한데 그 밖에도 뭐 피로 회복, 뭐 디톡스 뭐 노화 방지 그리고 심지어 뭐 근육 발달도 더 도와주고 그 남성 불임의 경우에는 그런 생식 능력도 높여준다고 해요. 하지만 알려지기로 글루타치온은 그 먹는 섭취하는 걸로 이렇게 복용을 했을 때는 그렇게 흡수율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. 근데 그나마 흡수율을 최대한 높인 게 리포존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글루타치온이에요. 리포즘이라는 건또 되게 뭐 복잡한 그 내용인데 어쨌든 오늘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그냥 리포즘 형태로 된 글루타치온이 가장 몸 안에서 흡수율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다. 그리고 리포즘 형태의 글루타치온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게 아이오브에서도 팔고 있는 그 리프리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입니다. 여기 좀 상자가 있고요. 그리고 요게 그 보시면은 뭐 그냥 실온에 놔도 되는데 맛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는 냉장 보관하는 게 제일 좋다고 써져 있어요. 뭐 이건 뭐 필수적인 건 아니라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뒤에 이 설명에 이찬 음료에 타서 공복 상태에 먹으라고 써 있고요. 그 먹은 후 15분 이후에 이제 음식을 섭취하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. 뭐 다른 모든 게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뭘 샀으면은 그 설명서는 꼭 한번 읽어본 다음에 뭐 해야 됩니다. 이꼭 설명서대로 안 했다가 뭐 망가지거나 안 되거나 뭐 효과를 못 보거나 뭐 이런 뭐제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긴 한데요. 나중에 후회하면 늦습니다. 특히 이거 되게 비싼 거라고요. 그리고 이 물에 섞어서 먹어야 된다는 이 설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리프레셀의 그 리포존 글루타치온은 특히 이 맛과 냄새가 정말 고약합니다. 저보다 그 아이오브에 리뷰 남긴 분들의 설명을 읽어보시면 더잘 아실 수 있어요. 뭐 보십시오. 무슨 지옥의 맛이라든지 뭘 이런 얘기들 막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 왜 정액 맛이 나죠? 뭐 저는 잘 모르니까 뭐더 코멘트 하지 않겠습니다. 뭐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.
먹는 방법은 간단해요. 이렇게 컵에다가 물을 먼저 좀 따라 놓고 패킷을 따서 컵 안에다가 짜냅니다.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, 요거를 이렇게 잘좀 흔들어가지고 먹는 게 좋아요. 왜냐면은 제 형이 그 물보다 조금 무거운 편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좀 가라앉는 편입니다. 따라 놓고 나면. 그러면은 그 상태로 둬서 그냥 먹게 되면은,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지금 우리가 설명이나 이런 걸다 봤기 때문에 이거의 맛이 액체 방귀니 뭐, 그건 넘어가죠. 뭐 그런 맛이라느니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대한 물로 요거를 잘 포장을 해서 그 맛이 입안에 전달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. 그러면은 만약에 그냥 이 상태 바닥에 그냥 가라앉는 상태로 많이 마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게 먼저 물이 먼저 입안으로 들어가겠죠?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리포존 제형이 이제 들어올 것인데, 그러면은 불가피하게 입 안이랑 접촉을 하게 돼서 그 죽음의 맛을 맛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죠.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컵 안에 따라 놓고서 요걸 이렇게 회전을 시켜줍니다. 그래서 좀더 약간 무중력에 가까운, 무중력에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. 그러면은 요걸 그대로 그냥 저기 털어 넘겨야 돼요. 안 그러면은, 아니 뭐안 그래도 뭐, 뭐 한번 그냥 마셔보고 정액만 어떤지 한번 잘 맛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맛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뭐 세상에는 꼭 알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이런 맛을 느끼지 않고도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긴 해요. 다른 제품을 선택하면 되죠. 사실 시중에 리포존 형태로 된 글루타치온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살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. 아이오브에는 사실 이 리프리셀 제품이 유일하고요. 근데 그 데이브 아스프리가 만든 회사인 그 블랙프루프에서 리포존 형태의 글루타치온을 팔고 있습니다. 요건 또 특이하게 이 모양이나 이 형태가 그냥 알약이랑 비슷해요. 안에 이렇게 가루 같은 게 들어있는. 이거는 이제 하루에 두 알을 섭취하는 방식인데, 그냥 캡슐 형태니까 그냥 먹기만 하면 돼가지고, 뭐 맛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. 근데 왠지 그냥 이 액체 형태로 된게좀더 뭔가 흡수가 잘될것 같은 느낌, 괜히 그런 느낌이 들긴 하죠. 근데 이제 리프리셀 제품이나 블랙프루프에서 나오는 이 글루타치온 제품 모두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게 너무 비싸요. 얘는 뭐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한달 분량이 7만 원이 넘습니다. 그러니까 많이 비싸죠. 7만 원이면 한 달에. 물론 시중에 찾아보면은 그냥 리포트 형태가 아닌 다른 그냥 알약 방식으로 돼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. 그리고 그런 거는 훨씬 저렴하죠. 그런데 아직까지 알려지기로는 리포존 형태가 아닌 그런 일반 그 리듀스 환원된 그 형태의 그런 글루타치온은 흡수율이 되게 낮다고 하기 때문에. 그런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좀 찾아보다가 보니까 어느 학술지에 실린 이제 코멘트들을 보게 됐는데, 거기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물론 아마도 리포존 형태로 된 글루타치온이 제일 저 효과적인 경구 투입, 그러니까 먹는 걸로 했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는 있으나, 요거에 대해서 단정 짓기에는 좀 사람한테 임상 실험한 결과가 부족하다,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더라고요. 만약에 가격이나 이런 게 부담되시는 분이라면은 한번 그 다른 저 캡슐 형태로 된 제품을 사서 해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.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캡슐 형태 리포즘이 아닌 걸로 먹어도 섭취를 해도 그 체내에 글루타치온 농도가 높아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걸로 나왔어요. 그게 한 2015년인가 14년인가 이제 입증이 된 최초의 그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. 적어도 꾸준히 먹기만 하면은 안 먹는 것보단 낫긴 하다는 거죠. 이제 뭐 근데 정말 리포존 형태로 된 거랑 이제 가격 차이를 비교를 해보고 그다음에 흡수율을 많이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정말 어느 게더 효율적인지를 알 수가 있겠지만, 아직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연구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. 이 좋은 글루타치온을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을까? 뭐 이런 궁금증도 드실 것 같습니다. 사람이 몸에 이제 글루타치온 농도가 가장 떨어질 때가 아침이라고 해요. 그리고 우리도 보통 막
붓고 이런 거 심한 게 아침이잖아요. 자고 일어났을 때.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그 자기 직전에 먹어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겠죠. 아, 내가 오늘 몸에 안 좋은 걸 먹을 것 같아. 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을 때는 그 전에 미리 한 번 더 먹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런 다른 저 건강 관련 사이트들에 대해서 보면은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숙취 해소용 그런 보충제나 이런 걸로도 소개를 많이 해요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드렸고요.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죠? 구독을 눌러야 살도 빠지고 건강해집니다.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도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